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사람 이제 한평생을 살면서 이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학창시절부터 시작해서 뭐 중년, 장년, 노년을 이렇게 겪으면서 한평생을 참 잘 살아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이제 그런 인물 가운데 한 인물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여러분에게 소개할 인물은 폴 존슨이 자신이 만났던 굉장히 인상적인 인물들을 정리한 책에 나오는 미국의 리차드 닉슨 대통령. 예. 인생의 마지막까지 타오르듯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았던 인물.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리차드 닉슨의 이야기지만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노년을 맞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60대, 70대, 80대 이렇게 가면서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하나의 기준과 어떤 잣대를 제공하는 데 손색이 없는 인물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난 바로 리차드 닉슨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도청 사건,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불명예스럽게 여러분들 물러난 거죠.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거쳐가지고 부통령을 거쳐서 부통령 시절에 대한민국을 방문했고 이승만 대통령을 만났는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인상을 굉장히 좋게 그렇게 기록에 남긴 인물이, 이승만 대통령은 나이차 엄청난 격차가 났죠. 그 당시에 리차드 닉슨인데 워터게이트 사건의 충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도 있었는데 그걸 다 털고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책을 쓸 수 있는 그런 지적인 능력이 젊은 날부터 준비된 인물 가운데 한 인물이 닉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많은 대통령들은 물러나고 나면은 대부분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구술로 된 자서전을 발간하고 그냥 마무리를 하는데, 리차드 닉슨은 자신이 만났던 많은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지도자리라는 책도 쓰고 그 다음 여러 권의 책을 쓰고 인생을 잘 정리하고 그렇게 간 인물 가운데 하나인 거죠. 이제 그 리차드 닉슨이 담긴 책이 위대하거나 사기꾼이거나, 이 책에 미국 영국의 저명한 문필가이자 방송인이자 역사학자인 폴 존슨의 명저서입니다. 아주 걸출한 그런 문필력을 갖고 있는 오늘 소개할 인물은 리차드 닉슨입니다. 리차드 닉슨 1972년, 1969년부터 시작해서 부통령을 두 번이나 했네요. 미국의 제36대 부통령을 아이젠하워 밑에서도 했네요. 아이젠하워가 두 번 했으니까. 리차드 닉슨 전임자가 존슨 대통령이었네요. 캘리포니아에 이제 아마 대통령 기념관이 있을 겁니다. 82세에 돌아가셨네, 1994년도에. 아주 짧습니다. 폴 존슨이 닉슨에 대한 내용은. 그래서 그 전문을 다 소개하겠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한 강제 사태 이후에도 리차드 닉슨은 바쁜 삶을 살았다.
그 자신이 출세 가드로 명명한 뉴욕에서 주로 지냈다. 아주 성공한 변호사였습니다. 집필 작업을 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했다. 미국 내 정치와 관련한 그의 지식은 언제나 세밀하면서도 전방위적이었다. 208쪽인데 닉슨만큼 여러분들 방대한 저술을 남긴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없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기록을 남긴 사람들이 이기지 않습니까? 그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좀 불명예스럽게 물러났지만 다 그 털고 예, 재기에 성공한 인물이죠. 그래서 나는 그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담내로 그에게 역사를 가르쳐 주었다. 내가 쓴 모든 타임스를 높게 평가했고 편지도 자주 보냈다. 현관에 걸어놓으라면서 크리스마스 꽃장식을 해마다 보내주기도 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렇듯 지식을 갈망하는 일을 나는 거의 본 적이 없다. 그런 자기 얘기를 하기보다 배우기를 훨씬 더 좋아했다. 직업 정치인들 특유의 자아집창이 거기에는 거의 없었다. 여러분 이 짧은 문장이지만 이게 이 책을 읽은 지가 상당히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있는 거 있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새로운 지식을 갈망하는 리차드 닉슨 같은 인물을 본인이 만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의욕도 없어지게 되고 의욕은 물욕도 마찬가지이지만 지식에 대한 이런 갈망 같은 게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항상 과거에 자기가 뭘 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자기 얘기를 하기보다도 배우기를 훨씬 더 좋아했다. 직업 정치인들이 쉽게 가지게 되는 특유한 자아집착이 그에게는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나이를 먹어가면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인간적 특성인 거죠. 나이가 드신 한 분을 만났더만은 자식들에게 여러분들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 이야기를 계속하는 사람들 만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신다. 옛날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를 계속한다는 이야기는 새로운 이야기를 할 게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는 다 흘러간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기가 되게 힘들죠. 그래서 리차드 닉슨의 삶을 한 번 더 조망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렇듯이 지식을 이토록 갈망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뭐죠? 지적인 능력을 갈고 닦으면서 예. 시대의 흐름을 계속해서 쫓아간 사람들이 닉슨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자랑하지 않고 옛날에 이런 거 일체 이야기 안 했다는 겁니다. 그에게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웠고 예. 내가 그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가 웨스트민스터에 위치한 조나단 에이트킨의 집에서 열린 보수주의자 모임에 참석했던 날이었다. 당시 그는 여든이 넘은 나이였다. 모스크바에 가서 분계가 진행 중인 소련 정권의 유력 인사들을 두루 만나는 등 워킹 할리데이를 보내고 막 돌아오는 길이었다. 메모 없이 그가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당시 소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누가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를 정확히 짚어내는 그의 놀라운 통찰력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런 뇌라는 것은 가소성이 특징이지 않습니까? 뇌는 여러분들 그 시냅스, 신경회로망이 사용하지 않으면 금시에 퇴색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계속 사용하게 되면은 뇌의 특정 부위가 시냅스가 노년에도 계속 확장이 되는 겁니다. 메모 없이 그 소련 사람들의 이름을 들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계속 연마했다는 거죠. 아마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름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그만 지쳐 떨어졌을 것이다. 그런 다음 닉슨은 40분 동안 우리들의 질문에 답했고 우리를 사로잡은 것은 바로 그 예리한 통찰력을 지니고 지칠 줄 모르는 노인의 대가적 모습이었다. 3주 후에 그런 세상을 떠났다.
이 대목이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있는 거 있죠. 제 자신이 이제 나이를 먹어가니까 사람은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자유롭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청년기에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중장년기에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항상 자기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 훌륭한 삶인가 이렇게 던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의 선택 가능한 폭을 넓혀주는 것이 바로 리차드 닉슨의 말년에 관한 폴 존슨의 회상인 거죠. 마지막까지 지적인 열정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특유의 자아에 대한 집착이 없어. 자아에 대한 집착이라는 것은 좀 유식하게 이야기했지만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옛날에 뭐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내가 뭘 했다 이야기죠. 아주 여러분들 닉슨과 친분이 깊어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두 쪽입니다. 다른 사족 일체 없이 이게 리차드 닉슨 편에 나오는 폴 존슨의 이야기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뭐 사람이 살면서 엎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분명합니까? 워터게이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워터게이트 사건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선거였는데 그러나 워터게이트 사건에 개입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운에 여러분들 좌절하지 않고 삶은 계속되니까 삶은 계속되지 않습니까? 오늘 혹시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삶이 계속되니까 닉슨이 그 권좌에서 이름도 끌려나다시피 이렇게 해서 물러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전 인생을 아주 그 어떤 역대 미국 대통령보다도 지적으로 왕성하고 지칠 줄 모르고 그렇게 전진했던 인물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닉슨은 기억을 못하겠지만 이렇게 닉슨과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 남겨진 기록 자체가 그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를 하나 드리면은 이게 여러분 2020년도 4.15 총선 무슨 짓들을 했는지를 여러분 다 분석한 4월 초순에 나온 도둑놈들 사건입니다. 그다음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박찬진과 노태학이 이끌었던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선거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다 여러분들 파악한 책입니다. 선거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자유와 재산과 미래를 지키는 겁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짐승과 동물이 아니고 인간이면 여러분께서 이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석한 책은 한 권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유튜브 방송은 그냥 하고 나면 흘러가지만 이거는 스톡이 돼가지고 서가에 꽂혀서 그들이 사법적 단죄를 받든 안 받든 간에 영원히 그들이 범한 범죄를 정언할 것으로 제가 믿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널리 확산시켜 주셔서 우리 미래를 지킵시다. 나라를 지킵시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